한미 공동 연구진이 망막을 구성하는 간상세포와 원추세포가 서로 다른 세포에서 기원한다는 기존 학설과 달리 두 시각세포의 기원이 서로 같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중앙대와 미국 국립공원원 공동 연구팀은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인지하는 간상세포가 밝은 빛을 인지하는 원추세포로부터 진화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생쥐의 간상세포를 분리해 발생 시기에 따라 초기 간상세포와 성체 간상세포로 나눈 뒤 전체 유전자에서 발현된 RNA를 모두 분석한 결과 성체 간상세포에서 원추세포의 유전자 흔적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분화한 원추세포에는 간상세포의 흔적이 없었으며 이런 특징은 포유동물에게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실험을 통해 원추세포가 발달하고 이 가운데 일부가 간상세포로 진화했다는 가설이 성립한다며 세포에 남아있는 DNA나 단백질 등의 흔적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습니다.